1990년 5월 12일 일본에서 당시에 4살이었던 어린 여자아이가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다음날 이제 근처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삽시간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범인에 대한 그런 각종 제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쓰레기가 이 어린 꼬마를 이렇게 만든 거냐? 이 새끼 잡아야 된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요, 사건 발생 후 7개월 뒤인 동년 12월경에 갑작스럽게 수사 방향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 방향 전환 검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사람들 제보가 막 쏟아져. 아, 이 제보로 이렇게 찾는 거는 너무 귀찮고 불확실하니까 프로파일링에 의한 범인상에 대한 추측과 그리고 과학수사 쪽으로만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 보내라. 국민들아, 이 사건에 대한 제보 그만해. 우리 이런 제보로 안 할 거야. 수사는 무조건 프로파일링이랑 과학수사로만 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거예요. 니네들이 줘봤자 그걸로 수사 안 할 거야. 진짜 범인을 찾고자 했다면 당연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제보는 거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제보들 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때 당시에 경찰이 미리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우, 제보 너무 들어와. 아우, 귀찮아. 아, 그냥 다 없애 그냥. 그렇게 수사에 도입했었던 프로파일링 수사.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1990년대예요. 이때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그냥 단순히 프로파일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독신남 중에는 로리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로리콘이나 생활 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그런 사람이 벌인 엽기적인 범행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아, 우리가 지금 딱 조사해보니까 이거는 독신남들 중에 로리콘이 많아. 아무래도 로리콘 중에 생활 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부류의 그런 사람이 이거 저질렀네 라는 거죠.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류투성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파일링으로 범인상을 추려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치 우리가 전보로 딱 가가지고 물조심해 차조심해 하는 것처럼, 아니 여기다 갖다 대면 이 말 같고 저기다가 갖다 대면 저 말 같고, 이 프로파일러들의 말대로라면 규칙적인 생활과 규율을 이 집단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표방하는 군대와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의 말대로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인간들이다 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군인과 경찰은 아, 완전히 이거는 범인인 거다 라는 거죠. 군인만큼 생활 패턴이 단조롭고 규칙을 중시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가장 살상력이 높은 총, 뭐 아니면 여러가지 무기라든지 국민들이 알아서 쥐어주기까지 해. 이 당시의 프로파일러들의 말대로라면 이 군인들은 엄청난 위험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법이나 규칙을 중시하는 법조계 역시 이 프로파일러들의 말대로라면 사법권을 쥐고 있는 도라이들이다. 막장 결론이 나는 겁니다. 혼자 사는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은 완전히 사법권을 쥐고 있는 도라이다. 이 사건 범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추리를 한 거죠. 이게 뭐야? 오류투성이. 이런 프로파일링 수사로 지목된 범인은요, 당시 45세였던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스가야 남성이라고 부를게요.
1991년 12월 2일 일본 경찰은요 이 스가야 남성을 아무런 확증도 없이 증거도 없이 단서도 없이 외설 목적 유괴살인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뚱맞은 사람 데리고 와서 구속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스가야 남성은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려 17년간을 무고하게 징역 생활을 해야 했어요. 17년. 원래 이 스가야 남성의 직업은요 운전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 초에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경찰이 이 스가야의 이제 근무지 이 유치원으로 조사를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치원 입장에서는 찝찝하잖아요. 아니 어린아이를 이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터졌는데 그 사건의 용의자가 우리 유치원의 운전기사였대. 어떻게 계속 고용을 합니까? 경찰 조사를 하러 왔는데 당연히 유치원에서는 그만두세요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스가야 남성에게 해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찝찝하지 유치원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스가야 남성은요 체포 당시에 무직 상태였습니다. 이 스가야 남성은요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이제 모든 주장에 반박하면서 3심까지 항소를 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 이 경찰 측의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증거 효력을 이 법원 측에서는 또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증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걸 이 경찰 측이 내밀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거 증거로 채택해줄게. 그렇게 되면서 2000년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스가야 남성은요 법원에서 이렇게 무기징역이 확정되기 그 전부터 이미 1992년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미 수감돼가지고 감옥생활 중이었어요. 일본 경찰이요 이 스가야 남성을 구속한 결정적인 증거 경찰이 괜히 그랬겠나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DNA 감정 결과 이 스가야 남성의 DNA가 피해자 어린아이의 유류품에 묻어있었던 체액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결정적인 증거죠. 사망한 아이의 옷에 묻어있던 체액이 스가야 남성의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거는요 2009년 공판에서 알고 보니까 수사 오류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류였어요. 우선 이 유류품에서 체액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이 스가야 남성의 DNA랑 조사 대조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야 남성의 그 DNA라고 그 추출 그 DNA를 추출했던 그게 머리카락 같은 그런 침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스가야 본인님이 증명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닌 이때 당시에 뭘로 이제 범인의 것이랑 대조를 했냐면 스가야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휴지에 묻은 체액으로 검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조를 해본 게 스가야의 머리카락에서 뭐 DNA를 해가지고 뭐 비교해보고 뭐 스가야의 침을 어떻게 채취해가지고 DNA로 뭐 대조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가야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던 그 휴지에 묻은 체액으로 검사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쓰레기통이 스가야의 집에서 나온 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전봇대 아래에 쓰레기 봉투가 있어.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를 조사를 해보니까 휴지가 나왔는데 그 휴지에 묻은 체액이랑 범인 DNA랑 비교해보니까 같아. 맞아.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 어디서 배출한 거지? 이 쓰레기 봉투가 배출된 곳과 가까운 곳에 스가야의 집이 있네? 고로 이거는 스가야의 집에서 배출된 거구나. 고로 이 범인은 스가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거기에다가 1990년대 초반의 이 DNA 감정은요, 아직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제 DNA를 추출해도 일치할 확률, 그러니까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 틀린 결과가 나올 확률이 1%에 가까울 정도로 이 증거 능력으로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DNA 감정 결과가 많이 이제 발달이 안 됐던 상황인 거예요. 프로파일링도 그렇고. 그런데도 일본 경찰은요, 이를 그대로 도입해서 증거로 채택했고요. 이 재판소도 그런 DNA 결과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부족한 것들을 다 증거로 받아들였다. 경찰과 검찰 측은요, 공판을 확실히 이스가야가 한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취조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했다는 점, 이건 역시도 이 이후에 녹취록에 따르면요, 이스가야 남성을 막 취조할 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스가야 남성한테 이제 자백을 강요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막 밀어, 약간 이렇게 밀치고 막 하면서 강압적인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자백해라, 솔직히 얘기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가야가 거짓 자백을 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가야 남성은요, 못 견디고 자백한 이후에도요, 공판에서는, 재판을 이제 진행할 때는 자신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었대요. 취조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저 강요에 의해서 한 거였어요. 저 진짜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부 묵살당했다라는 점도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스가야 남성은요, 정말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었을 뿐이고요. 범행 동기 및 심리를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동기도 딱히 없어. 그리고 전과조차 없는 그야말로 일반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찰 측은요, 피해자 아이의 그 유류품 중에 그 체액이 검출된 아이의 상의와 하의를 유족들한테 반환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주지도 않았어요. 이 검찰은요, 유가족들한테 저희가 증거 보존을 위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이유를 댔어요. 그 유류품을 결론적으로는 공개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제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불려온 탓에 오죽하면 이 피해자의 유가족도요, 이 스가야가 진범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가족도 아, 스가야가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요, 이런 막장 수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에 17년이나 지난 2008년 DNA 감식을 다시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됐었다고 하고요. 이 최초 지방재판소에서는 이 DNA 재감정에 대해서도 기각을 시켰었대요. 아, 뭐하러 하냐, 이미 이 사건 끝난 거 아니냐, 재감식 안 한다. 하지만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그래, 이거 DNA 검사 다시 해줄게 라고 되면서 실로 17년 만에 이 사건의 DNA 재감식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검사 측 감정인들조차 이 유류품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그리고 스가야의 DNA 일치 부분이 적음으로 이 두 DNA는 동일 인물의 DNA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범인 DNA, 스가야 DNA,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17년 후에 딱 다시 해보니까. 그리고 이 감정서가 제출된 후에 5일 뒤인 2008년 6월 1일경 이 스가야 측의 변호인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이 스가야의 형 집행정지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더 지나서 6월 4일경에 도쿄 고등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서 이 집행정지가 승인이 되면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 시작 전에 용의자 석방이라는 결과가 돼가지고
이스가야 도시카즈는 억울하게 살았던 17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임시 출소 형태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임시 출소 형태로 출소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아직 법적 신분은 죄인 상태로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몸만 감옥에서 내보냈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를 일단 풀어주긴 할 거야. 근데 너는 여전히 범인이야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관료주의의 행정과 그리고 일본 경찰 그리고 검찰의 막장 행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주장하고 이런 막장 행보로 억울하게 이제 죄인 취급당하는 원죄가 다시 부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검찰 경찰이 막 무리하게 몰고 간 말도 안 되는 사건.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요, 당시 이 사건을 맡았었던 모리시타 아키오라는 형사 부장은요, 아니 우리가 취조하면서 강압 수사한 거 없는데, 강압 수사한 거 없는데 이때 스가야가 본인이 그냥 직접 자백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취조 당시에 경찰들이요, 스가야 멱살을 막 이렇게 잡고요, 뭐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 이런 구타는 하지 않았지만 멱살 잡고 벽으로 막 밀어붙이고 스가야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탁 차가지고 넘어뜨리고 뭔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조성했었다 라는 게 말로 이제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이제 주위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고.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바로 말할 것도 없이 17년을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 스가야와 그리고 경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스가야는요, 석방될 때 당 눈물을 흘리면서 검찰 측에다가 당장 나한테 사과하라고, 당장 나한테 사죄하라고 요구했었다고 해요. 유가족도요, 경찰과 검찰한테 니네 삽질로 지금 이 꼴이 났으니까 당장 이 사건 재수사해 라고 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요, 더 중요한 건 1990년 당시에 아직 초기 단계였던 DNA 감정과 그리고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던 이유,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무리하게 막 밀어붙였던 이유,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경찰과 검찰 측이 실적을 남기고 싶어서였대요. 이런 사건에 아직 초기 단계였던 뭐 DNA나 프로파일링을 무리하게 막 강행하고 그리고 증거로 채택할 수도 없는 거를 재판소에서는 채택해주고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막 몰고 갔던 이유, 내 실적 올리려고. 그러니까 즉 중간층에서 윗선들한테 요새 프로파일링 수사가 있는데 이걸로 하면 기가 막혀요 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요새 DNA 감정 이거 요새 이런 거 딱 있는데 이거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 어필하려고 해당 사건 담당자들이 공적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장 수사를 했던 거예요. 아 이거 프로파일링 수사 되게 좋아요, 내가 막 밀어, 근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범인을 잡았대, 그러면 당연히 나는 승진할 거 아니에요. 이건 노린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뭔가 자기 승진하려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무리하게 몬 거니까. 결국 이 스가야 남성은요, 임시 석방 후에 재심 최후 공판인 2010년 3월 26일 17년 만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확고하게 받게 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에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임시 출소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무죄. 무죄가 확정된 이 스가야는요, 우츠노미야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무고한 스가야 씨를 기소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복역시켜 고통을 안겨드린 점,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는 사과를 받았어요. 당연히 이거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17년을 감옥에서 썩었는데 지금? 어? 아니 완전히 뭐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사과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요 일본 재판 역사에 길이 남을 검찰 측의 완패였습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이 검찰들 이놈들이요 원래 이렇게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래도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요 사과라고 해봤자 그냥 단순 사과 영상이나 하나 찍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몇 자 그냥 편지로 적어가지고 사과문을 보낼 뿐이었었다고 해요. 그나마도 더 높은 사람들은요 더한 거예요. 막 자기가 잘못해도 사과문은 고냥하고 뭐 사과를 한다고 해도요 베베 돌려서 말하는 거를 시전했었대요.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는데 막 이러면서 더 높은 사람들은 더 자존심에 사과를 더 제대로 안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빳빳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만은 유일하게 공개석상에서 당사자 눈앞에서 직접 90도로 허리를 숙이고요 돌려 말하지도 않았고 직설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라면서 사과를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컸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7년 이 스가야 남성은요 국가로부터 17년간의 복역 생활에 대한 보상금 8,000만 엔과 그리고 재판 비용 1,200만 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체포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이제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믿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이 스가야 남성이 석방되기 2년 전에 노안으로 이미 사망을 하신 뒤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한들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오랫동안 옥살이 당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모두 잃은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부모님 못 돌아오시잖아. 엄마 아빠 나 진짜 범인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나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어요 라고 말을 못 드리게 된 거잖아요. 평생 그게 한으로 얼마나 남을 거야. 그리고 출소한 그 해부터 이 스가야 남성은요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었다고 하고요 원죄 어느 날 나는 범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스가야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일으킨 진범이 사건 당시에 피해 아동을 하천부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격자의 인상착의가요 이 해당 사건이 벌어지고 6년 뒤인 1996년 군마현 오타시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4살 여자아이가 유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다뤘었거든요. 이 파친코 가게의 CCTV에 찍힌 이 범인의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이 사건에서 목격된 이 진범, 이 진범의 인상착의와 매우 흡사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찍힌 범인의 CCTV 인상착의와 목격자가 말하는 이 범인의 인상착의 굉장히 흡사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일범의 소행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아래 이 사건도 제가 다뤘었습니다. 피해 아동도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에요.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력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경찰과 검찰, 재판소에서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밀어붙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17년이나 허비하게 만든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이게? 이 스가야 남성은 그 17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 거야.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얼마나 좀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쓸데기 없는 사람을, 아무 이거 관련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면서 진범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소시효까지 지났어. 와, 유가족 입장도 열불천불이 나죠. 다신 일어나선 안 되는 사건 같습니다.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